광주시의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1조 7,66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. 광주시에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확보액인 1조 6,675억 원에 비해 5.9% 증액된 것으로 신규 사업은 47건, 계속 사업은 169건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광주시의 반영액은 정부가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